2021학년도 6월 달 거, 고1 전공연합 모의고사 두 번째 영상 강의인데, 자, 38번째, 38번 질문입니다. 자, 38번. 이 38번 문장부터는 글의 흐름으로 모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 즉, 문장 삽입 고르는 문제예요. 그죠? 자, 먼저 박스 문장을 좀 보겠습니다. As the sticks approach each other. 자, stick이라고 하면 이제 막대기예요. 그죠? 막대기가 approach, 어디 어디에 접근하다라는 표현이죠. each other. 자, 서로 서로에 접근할 때 이렇게 되는 거네요. 막대기가 서로 서로에 접근할 때, 그러니까 막대기가 하나가 아니죠. 두 개입니다. 그리고 이 each other라는 표현은 서로 서로라는 표현인데 둘일 때, 예. 두 명일 때 또는 뭐 개체가 두 개일 때 서로 서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One another라고 하면은 그건 세개 이상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막대기 두 개가 서로 서로에게 다가갈 때, the air immediately in front of them is compressed and energy builds up.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immediately라고 얘기하는 게, 뭐 즉각적으로 이런 표현이 아니고, 그런 표현이라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바로 근처에 있는 이런 표현이에요. immediately. 바로 근처에 있는. 자, 아직 이거를 안 받아봤을 텐데, 자, 요거를 미리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이게 이제 저기입니다. 단어집을 좀 미리 참고를 좀 해보면서, 보면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immediately, 뭐, 바로 앞에, 바로, 이런 얘기예요. 바로. 즉, the air immediately in front of them. 이렇게 가로를 묶어볼게요. immediately부터 them까지. 자,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 them이라고 얘기하는 건 stick을 받는 거고요. 막대기들 in front of, 바로 앞에 있는 공기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예, 막대기들이 in front of, immediately in front of, 이 막대기들이 바로 앞에 있는 공기가 is compressed, 압축이 된다라는 표현이에요. compress, 무엇을 압축시키다. 그리고 에너지가 build up, increase, 에너지가 증가된다, 증가한다라는 표현이죠. 뭐 에너지가 빌드업, 뭐 이렇게 쌓다, 축적한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여기서는 그 표현이 더 좋을 것 같네요. 에너지가 축적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막대기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막대기가 두 개가 있는데 이두 개가 서로에게 서로 이렇게 다가갈 때, 그죠? 예, 서로에게 어프로치 접근할 때 바로 앞에 있는 요 공기들. 그죠? 요 바로 앞에 있는 요 공기들이 is compressed, 압축이 되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축적이 된대요. 자, 이 문장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한번 보죠. 자, sound and light travel in waves. 자, sound, 소리하고 빛은요, travel, 이동합니다. in waves, 파동으로. 예, 그죠? 여기서 파도가 아니라 파동을 얘기하는 거죠. 파장을 얘기합니다. 파장. 자, 소리와 빛은 파장으로 이동을 한다. An analogy often given for sound. 자, 이렇게 가로를 묶어보면요. 주로 given, 주어지는, 자, 뭐에 대해서? for sound, 소리에 대해서 주로 주어지는 analogy, 유추가 is that, 자, of throwing a small stone onto the surface. of steel pon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로를 크게 묶어 볼게요. 자, 이 대시 받는 거는 뭐죠? 어널러지를 받는 겁니다. 이 어널러지가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비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소리를 위해서 주어지는 종종 소리를 위해서 주어지는 비유가 자, 뭐의 비유다?
이 오브가 동격 오브예요. 동격 오브. 자, 뭐 하는 비유? 돌을 던지는 비유예요. Throwing a small stone. 작은 돌을 던지는 비유. 어디에다가? Onto the surface of a still pond. 자, 잔잔한 호수의 표면 위에다가 작은 돌을 던지는 비유. 됐나요? 네, 잔잔한 호수 표면 위에다가 작은 돌을 던지는 그 비유가 바로 소리에 대해 주어지는, 자주 주어지는 그런 비유라는 겁니다. 자, waves radiate outwards from the point of impact. 자, 이 파장은 radiate, 역시 밑에 나와 있는 단어 같은데 사방으로 퍼진대요. 자, 근데 사방으로 퍼지는데 outward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바깥을 향해서, 바깥으로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파장이 바깥을 향해서 부사 이렇게 끼어들어간 거고요. 파장은 바깥을 향해서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뭐로부터? From the point of impact. 임팩트의 포인트에서. 임팩트의 포인트라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임팩트가 여기서는 어떤 충격이에요. 충격의 포인트, 지점. 자, 충격의 포인트, 충격 지점으로부터 바깥으로 파장이 사방으로 퍼져나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막대기로 예를 들면, 다시 얘기로 가면, 이 막대기가 서로에게 다가가면서 이제 서로 맞부딪히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맞부딪히는 그 지점이 바로 뭐야? 포인트 오브 임팩트예요. 충격 지점. 손뼉을 칠때 이렇게 딱 마주치는 그 지점. 자, 그래서 그런 그 충격 지점으로부터 파장이 바깥쪽으로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Just as sound waves radiate from the sound source. 자, 마치 just as라는 이제 접속사로 쓴 겁니다. 마치 주어가 동사인 것처럼 이렇게. 자, 마치 소리가 아니고 사운드 웨이브스가 주어죠. 예, 마치 그러니까 사운드 웨이브는 뭐예요? 소리의 파장이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음파라고 하죠. 음파. 예, 음파가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처럼 어디로부터? 사운드의 원천, 우리가 음원이라고 하죠. 음원. 음원이라는 표현 씁니다. 자, 그래서 파장이 음원으로부터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처럼 파장은 충격 지점으로부터 바깥쪽으로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자, 1번 문장. This is due to a disturbance in the air around us. 자, due to라고 하는 표현은 because of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뭐뭐 때문에. 자, 이것은 뭐 때문이다? disturbance라고 얘기하는 건 교란작용, 방해, 이런 표현입니다. 교란작용 내지는 뭐 방해작용. 그 방해작용이 어디에 있어요? In the air around us. 우리 주변에 있는 공기 중에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공기의 우리 주변의 공기 안에 있는 우리 주변의 공기 안에 있는 어떤 교란작용, 방해작용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게 음파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게 어떤 교란작용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자, if you bang two sticks, 여기 나오네요. 두 개의 막대기. 그죠? 예, if you bang two sticks together. 이 bang 한다는 게 뭐예요? 꽝 친다 이거예요. 그죠? 자, 만약 이제 여러분이 두 개의 막대기를 함께 꽝 치면 you will get a sound. 여러분은 어떠한 사운드를 얻게 됩니다. 얻게 될 겁니다. 자, when the point of impact occurs, this energy is released as sound waves. 자, 3번 문장 보니까 point of impact 또 나왔어요. 그죠? 충격 지점이 발생되면 이렇게 되죠. 충격 지점이 발생되면 this energy가 이 에너지가 어떻게 될 거래요? 방출될 거래요. release, 무엇을 방출한다 라는 표현이죠. 충격 지점이 발생되면 이 에너지가 발생이 된대요.
방출이 되는데요. 자, 이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예요, 지금? 이 에너지가. 우리 박스 문장에서 나오는 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가 지금 빌드업, 축적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공기가 압축이 되면서.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 박스 문장에 있던 this, 박스 문장에 있던 이 축적되는 에너지가 3번 문장에 있는 지금 this 에너지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이 박스 문장이 어디에 들어가면 돼요? 3번에 들어가야 되겠죠, 3번에. 그래야 지금 이 this라는 지시어로 이제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에너지를. 이 앞쪽에 나와야, 이 문장 앞쪽에 나와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 이 에너지는 방출이 된대요. 저렇게 쌓였던 공기가 압축되면서 쌓였던 에너지가 릴리스, 방출이 된다. As a sound wave, 뭐로 이제 방출이 된다는 거예요? 뭐로써? 음파로써 이렇게 예, 방출이 된다는 거예요. 사운드 웨이브로서. 자, if you try the same experiment with two heavy stones. 이번에는 막대기가 아니라 두 개의 무거운 돌을 가지고, 돌덩어리를 가지고 똑같은 실험을 try 한다면, 시도한다면, 자, exactly the same thing. 정확하게 똑같은 것이 occurs, 발생됩니다. But, 그러나, 즉, 똑같이 그렇게 충격 지점이 생길 때 음파로 나타나는 어떤 소리를 얻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나, you get a different sound. 좀 다른 소리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You get a different sound. 다른 소리를 얻게 돼요. Due to, 또, 뭐 때문에? The density and the surface of the stone. 자, 그 돌의 density라고 얘기하는 건 밀도예요. 돌의 밀도와, 그 다음에 돌의 어떤 표면 때문에 돌의 밀도와 표면 때문에 좀 다른 소리를 얻게 된다는 거죠. 아무래도 예, 나무하고는 다르잖아요, 돌이. 그죠? 자, 그리고 and as they have likely displaced more air 이렇게 돼 있네요. 이때 as는 자, 일단 여기서 이렇게 끊어보고요. 이때 as는 because 정도의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because. 그리고 그들이, 즉, 돌들이 have likely this, 이 likely가 중간에 이렇게 껴들어간 거고, 동사가 완료 동사입니다. have displaced. displace는 이제 무엇을 바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더 많은, air. 더 많은 공기를 바꾸기 때문에 아마도 더 많은 공기를 바꾸기 때문에 바꿔놓기 때문에 더큰 소리를 이제 얻게 된다는 거죠. 라우더 사운드. 앞에는 이제 요 라우더 사운드 앞에는 you will get 이게 빠져 있는 겁니다. you will get a louder sound. 더큰 소리를 얻게 된다. 자, 그리고 and so 그래서 a physical disturbance in the atmosphere around us. 자, atmosphere가 이게 지금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크게 대표적으로 분위기라는 뜻이 있고 그다음에 대기라는 에어하고 똑같은 뜻이 있습니다. 여기선 당연히 대기의 뜻을 가지고 있겠죠. 우리 주변에 있는 대기의 physical 물리적인 방해가 물리적인 교란 작용이 자, will produce가 동사죠. 자, 뭐를 만든다? 소리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되네요.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표시하면 되겠고, 우리 지문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자, 자, 제목은 Occurrence of Sound, 소리의 발생, 소리가 발생되는 원리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놓은 글입니다. 그죠? The result of physical disturbance in the air. 자, 뭐의 결과로 그렇다는 거예요?
공기에 있는, 공기의 어떤 물리적인 교란작용, 공기의 물리적인 방해작용 내지는 교란작용의 결과로 소리라는 게 발생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소리나 어떤 그 빛은 파장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 소리가 발생되는 원리는 물체들의 사이가 좁혀지면서 공기의 압축이 생기고, 그리고 에너지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축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충격 지점이 발생이 되면, 딱 부딪히면 그 에너지가 음파를 타고 확산이 되면서 이제 소리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주변 공기에 발생하는 물리적 교란작용의 결과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문에서 좀뭐 객관적인 그냥 설명을 나타내는 단어이기 때문에 크게 뭔가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거나 그런 표현은 없을 텐데, 주변 좀 그래도 찾아본다면, 지금 소리를 만들어내는 어떤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겠어요? 1번 문장에 있는 이 표현입니다. 뭐 때문에? A distance in the air around us 하고 나오는 이 표현이죠. 우리 주변에 있는 공기의 교란작용 때문에 생기는 거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두 번째 예에서는 스톤, 돌덩어리를 이제 예로 들었잖아요. 그죠? 막대기하고 돌덩어리를 부딪혔을 때는 뭐 돌의 표면도 문제겠지만 이 돌덩어리 사이에 움직이, 이 사이에 있는 공기의 면적이 또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문장에서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아마도 좀더 많은 공기를 바꿔놓기 때문에 더 많은 공기를 이제 그 에너지로 바꿔놓는다는 거죠. 그죠? 에너지로 이제 축적을 시키기 때문에 더큰 소리를 내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같은 의미로 나타낼 수 있는 게 마지막에, 여기 마지막 문장. 결국 physical disturbance in the atmosphere around us will produce a sound 하고 나오는 요 문장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정도 정리하시고, 뭐 문법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어휘들 잘 챙겨가면서 글의 흐름 잘 읽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 없으면 다음 39번 직원으로 넘어가죠. 자, 39번 지문 역시 문장 삽입 문제입니다. 박스 문장 먼저 볼게요. It has been observed that 자, 이시 가주어일 것 같고 that 이하가 진주어처럼 보이죠? 그래서 결국 that절이 has been observed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완료 수동태. that절이 관찰되어져 왔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that절의 내용을 보니까 at each level of transfer. 자, 전치사구가 먼저 나오죠, 이렇게. at each level of transfer. transfer라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동이란 뜻입니다, 이동. 그죠? 옮겨가는 거. 즉, 이동의 각 레벨, 차원에서, 이동의 각 단계에서, 이렇게 보면 되죠. 레벨, 차원, 이동, 아, 차원, 정도, 단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동의 각 단계에서, 자, A large proportion, 80 to 90% of the potential energy is lost as heat. 이렇게 되네요. 자, proportion이라고 얘기한 단어는 부분, 비율 이런 뜻이에요. 부분이나 비율을 나타냅니다. 즉, 뒤에 퍼센트 나와 있으니까 비율의 뜻으로 보면 되겠죠. 80에서 90%에 해당이 되는 large proportion. 굉장히 많은 비율이, 커다란 비율이, 자, 뭐의 커다란 비율?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또. of the potential energy. 자, 잠재적인 에너지의 large proportion.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그게 그 large proportion이 대략적으로
80에서 90%가 해당이 된다고 이렇게 중간에 껴들어간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80에서 90% 정도에 해당이 되는 잠재적인 에너지의 그렇게 large한 proportion, 큰 부분이, 많은 부분이 is, 많은 비율이 is lost,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자, 뭐로써 없어진다는 거야? as heat, 열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동 단계에서, 이동의 각 단계에서, 이동의 각 단계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 이동이 여기에서 여기로, A에서 B로 이렇게 한 번만 이동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곳으로도 이동하고 이렇게 여러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이각 단계마다 잠재적인 에너지의 80, 90%에 해당되는 이 커다란 이런 비율이 열로 손실된다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이런 내용이 지금 has been observed, 관찰되어 왔다는 겁니다. 완료 수동태. 됐죠? 자, 이 is 뭐라고 그랬어요? 가주어고요. 그 다음에 that은 진주어라고 했습니다. 대절이. that만 진주어가 아니라 대절 자체가. 그죠? 자, 우리 문장 보죠. 자, food chain means the transfer of food energy from the source in plant through a series of organisms with a repeated process of eating and being eaten. 이렇게 있네요. 자, 우리가 일단 food chain이라고 하는 건 먹이사슬을 food chain이라고 합니다. 먹이사슬. 자, 그리고 이제 동사가 mean이고 목적어가 transfer, 이동. 자, 뭐의 이동? 식품, 에너지. 그죠? 식품 에너지의 이동을 의미한다. 먹이사슬이라는 거는 식품 에너지의 이동을 의미하더라. 문장 이걸로 끝난 거예요. 그죠? 뒤에 나오는 이 from부터는 다 수식어구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동이라니까. 자, 어디에서 어디로 뭐 이동하는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자, from 뭐로부터? The source of in plants. plants면은 식물이잖아요. 그죠? 식물의 source, 근원으로부터. 식물의 근원으로부터 through 뭐를 통해서 a series of organism, organism이라고 얘기하는 게 어떤 유기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 생명체라고도 볼수 있는데, 자 연속적인 유기체들을 통해서 식물의 근원으로부터 지금 그 식품 에너지의 이동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연속된 에너지들이 연속된 유기체들이 뭐를 가지고 있냐면 반복적인 과정을 가지고 있어요. repeated process. 반복되는 프로세스 과정. 어떤 과정? 역시 동격어부라고 보면 됩니다. eating and being eaten. 자, 이렇게 볼까요? 먹고 먹히는 과정. 예, eating이면 먹는 거고 being eaten이면 잡아먹히는 거잖아요. 수동태니까. 그죠? 자, 전치사 of 때문에 지금 동명사로 쓴 거고 무슨 과정? 다시 먹고 잡아먹히는 반복되는 과정을 가지고 있는 연속된 유기체들을 통해서 자, 연속된 유기체들이라는 말 이해되나요? 연속된 유기체들 자, 이렇게 볼게요. 먹이사슬이라는 게뭐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면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된다면은 여기에 이제 보통 뭐가 있어요? 식물에 해당되는 뭐 풀들이 있겠죠. 이게 식물이 있고, 이 식물을 먹고 사는, 뭐가 있을까요? 뭐, 사슴? 사슴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슴을 잡아먹는, 뭐, 늑대가 있고, 그 늑대를 잡아먹는, 뭐, 또, 뭐가 있어요? 무슨 사자가 있고, 사자를 잡아먹는 인간이 있고, 뭐, 이런 거죠.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지금 요런 것들, 어 시리즈 오브라는 게 이런 겁니다. 연속된 이런 뜻이고 연속된 이게 다 유기체들이에요. 이게. 어떤 건지 이해됐죠? 자, 그래서 그런 연속된 유기체들을 통해서 식물에 있었던 근원이 소스 원인이 이제 뭘로? 식물에 있었던 그 소스로부터 식품 에너지의 이동으로 의미하는 거다. 애초에 그 원인은, 그죠? 식품 에너지의 소스는 뭐였던 거예요? 여기였던 거죠. 이 풀떼기였던 거죠. 식물. 자,
1번 문장, In a grassland, 목초지죠. 목초지에서 grass is eaten by rabbit. 여기 나오네요. 풀이 is eaten. 먹힙니다. 뭐에 의해서? 토끼에 의해서. 그러니까 토끼가 풀을 먹는다. While, 반면에 rabbits in turn. 토끼들은 결국 eaten, 또 잡아먹혀요. 예, 여기다가는 이제 여우, 그죠? 여우들이 이제 토끼를 또 잡아먹는 거고. 그죠? 자, this is an example of a simple food chain. 이것은 뭐래요? 예, 먹이사슬인데 간단한 먹이사슬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this food chain implies the sequence. 자, 이러한 먹이사슬은 imply, 뭐뭇을 의미한다라는 뜻도 되고, 뭐뭇을 내포한다는 뜻도 돼요. 자, 뭐 의미한다라고 본다면, 이러한 먹이사슬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The sequence가 뭐야? 이게 연속이란 단어입니다. 이러한 먹이사슬은 연속을 의미합니다. 자, 어떤 연속? In which. 주격관계대명사와 비동사 다음에는 food부터 끝까지 보면 완전한 문장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죠? 자, 이 위치의 선행사는 시퀀스를 받는 거고, 예, 그래서 이 연속에서 식품 에너지는 is transferred, 이번엔 동사로 쓴 거죠. 예, 이동이 됩니다. 자, food 에너지가 이동이 돼요. From producer, 자, 생산자로부터 consumer, 소비자 내지는 뭐 섭취자로 from A to B. From A to B. A에서 B로 이제 이동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consumer를 또 다른 말로 보면은 or 또는 higher trophic level. 자, trophic이라고 하는 게 밑에 영양의라고 나와 있네요. 더 높은 영양 단계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높은 영양 단계라는 거는 보세요. 저 위로 갈수록 영양이 더 이제 많다는 거죠. 그죠? 아무래도 풀떼기보다는 이좀 고기 덩어리들이 좀더 영양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글쎄요. 꼭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따지면은 인간이 가장 영양이 많은 거네요. 그죠? 예, 그건 확실히 모르겠지만, 자, 어쨌든 그런 더 높은 영양 단계로, 또는 이제 소비자, 섭취자 단계로, 섭취하는 단계가 맞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만들어내는 사람에서 그런 섭취하는 사람으로 푸드 에너지가 옮겨가는 연속이다. 이게 연속인 거죠. 시퀀스. 이게 연속이에요. 지금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이게 연속 단계죠. 이해됐나요? 시퀀스라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어떤 그앞 단계를 이어서 받아서 계속 이제 연결되는 그런 연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또는 뭐 연속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됐나요? 자, hence 따라서. 자, hence가 무슨 뜻이라고요? 따라서 therefore하고 같은 표현으로 쓰는 연결어입니다. therefore 따라서 자, the number of steps or links in a sequence 자, 어떤 하나의 연속에 존재하는 그 스텝, 단계나 연결의 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볼게요. 이런 식으로 안에서부터 지금 큰 괄호 안에 작은 괄호 있는 거죠. 하나의 시퀀스, 연속체 안에 있는 단계나 연결들이 더 넘버, 그 수가 어떻다? is restricted. 어때요? restrict라는 말은 제한시키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제한시키다. 자, 지금 따라서라는 말이 그 연결어가 나왔고, 따라서 하나의 연속체 안에 있는 단계 내지는 그 연결의 수가 제한된대요. 자, 이런 따라서라는 말이 나온다는 건 앞에 말이 원인이 되고 이 말이 지금 결과가 되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그죠? 지금 앞에 말은 뭐였어요? 앞에 이 3번 문장은 푸드 에너지가 생산자에서 섭취자로, 소비자로 또는 더 높은 영양 단계로 이렇게 이동해 나간다. 이동해가는 그런 연속체를 포함한다, 내포한다, 의미한다라는 거를 얘기했는데, 푸드체인이 이런 거다라는 걸 얘기했는데, 따라서
각 연속체에 있는 그 수가, 연결의 수가, 단계의 수가 제한된다. 자, 이 말이 이런 결론적인 내용이 나오기에는 뭔가 내용이 빠져 있죠. 자, 어떤 내용이 빠져 있는 거예요? 저 박스 문장의 내용이 빠져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이유가, 즉 단계의 수가 제한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건데, 단계의 수가 제한된다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박스 문장에 왜? 잠재적인 에너지의 대부분이 8, 90%가 각 단계마다 열로 빠져나가니까, 손실이 되니까. 그죠? 요렇게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8, 90%가 각 단계마다 8, 90%의 어떤 그 에너지가, 잠재적 에너지가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계를 최대한으로 줄이는 겁니다. 좀그 제한을 두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제한된다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그 어떤 연쇄사슬 안에서 단계나 연결의 수가 제한이 된다. 근데 지금 보통 몇 개로? Usually 2, 4, or 5. 네다섯 개 정도로 제한이 된다는 거죠. 지금 내가 이렇게 예로 그린 이 단계도 한 네다섯 개 정도로 돼 있는데, 사실은 뭐더 그리려면 더 많을 수가 있죠. 한뭐 10단계, 11단계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건데, 예, 보통 그렇게까지 안 간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지금 요 5번 문장에 있습니다. The shorter the food chain or the nearer the organism is to the beginning of the chain, the greater the available energy intake is.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문장이 전체적으로 더비더비 용법으로 돼 있네요. The plus 비교급 or 또는 the plus 비교급, 여기 the plus 비교급 있죠. 그죠? 우리가 더 플러스 비교급은 어떻게 해석을 하죠? 자, 일단 이 문장 해석하기 전에 더 플러스 비교급 뒤에는 보통 주어 동사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또 콤마 더 플러스 비교급 똑같은 구조가 연속해서 나오죠. 콤마 찍고 그래서 해석은 뭐뭐 하면 뭐뭐 할수록 더욱 더 뭐뭐하다 이런 말이 됩니다. 뭐뭐 하면 뭐뭐 할수록 더욱 더 뭐뭐하다. 주어가 동사하면 할수록 더욱 더 주어가 동사한다 이런 말이 돼요. 자, 그래서 우선 문장을 해석해 보면요. The shorter, 더 짧으면 짧을수록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자, 뭐가? 밑에 the food chain or. 자, 여기에는 우리가 주어 동사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동사가 비동사인 경우에는 주로 생략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the food chain 주어 나와 있고, 여기 이 뒤에 비동사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is가 생략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food chain이 짧으면 짧을수록, 먹이 사슬이 짧으면 짧을수록, 또는 자, the nearer,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뭐가 가까운 the organism, 유기체가 is. 자, 어디에 가깝다는 거예요? 지금 이 near라는 말은 원래 여기 있던 말이에요. 근데 이제 더비더비 용법으로 쓰려고 이렇게 앞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유기체가 어디에 가까울수록, 원래 near가 여기 있던 말이라는 거를 염두에 두면 Near to the beginning, 시작점에 가까울수록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의 시작점? Of the chain, 그 먹이 사슬이 시작점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자, 유기체가 먹이 사슬의 시작점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또는 먹이 사슬이 짧으면 짧을수록. 자, the greater, 주어, the available energy intake, 이용 가능한 에너지 섭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용 가능한 에너지 섭취가 어떻다? is, 네, 얘도 이 뒤에가 뭐가 있었던 거예요? great가 이 뒤에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용 가능한 에너지 섭취가 더 커지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먹이 사슬 단계가 짧은 게더 좋은 거잖아요. 이용 가능한 에너지 섭취가 더 커지니까. 왜? 열 손실로 빠져나간다고 위에 했어요. 그죠? 각 단계마다.
그러니까 열 손실의 단계를 최소한으로 줄이려면은 먹이 사슬이 최대한 짧아야죠. 그렇다고 해서 사자가 풀을 먹진 않죠. 그죠? 사자는 또뭐 초식 동물이 아니니까. 자, 그 정도로 뭐 그렇게 확 축소가 되진 않겠지만 최대한 먹이 사슬이 좀 짧아야, 그리고 유기체가 먹이 사슬의 어떤 시작점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지금 얻게 될수 있는 그런 에너지의 양이 더 커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스텝이나 링크에 어떤 저기가 숫자가 제한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말이 되죠. 많이 뭐 늘리면 늘릴수록 좋은 게 아니고. 자,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 지문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제목은 A Meaning and the Principle of Food Chain. 자, 푸드 체인의 어떤 그 의미와 그리고 프린서플 원리에 대해서 설명한 글입니다. 네. 자, 먹이 사슬이라는 게 식품 에너지의 이동, 즉 식물에서 동물로 가는 거잖아요. 식품 에너지가. 그죠? 식물에 있던 이 식품 에너지가 결국은 동물로 가는 거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이제 어떤 연쇄작용 또는 연속성, 시퀀스라는 표현으로 나왔었던 겁니다. 식품의 에너지의 이동이자 연쇄작용인 거예요. 시퀀스인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원문에서 보면은 이렇게 있었죠? 자, 우선 그냥 밑줄로 표시를 할게요. 푸드 체인은 the transfer of food energy다. 그리고 또 어디 있었어요? 푸드 체인은 implies the sequence다. 연쇄작용이다.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다. 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와 있었습니다. transfer 이동이라는 말은 예, transfer라고 뭐가 나와 있었고. 됐나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연쇄작용이나 연속성은 식품 에너지가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이동하는 것을 이제 의미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표현이 그렇게 돼 있었고, 자, 이런 어떤 먹이 사슬의 의미에서 먹이 사슬의 원리를 이제 뽑아냈는데, 먹이 사슬의 원리는 구성 단계가 짧을수록 더 쉬워요. 구성 단계가 더 짧을수록, 그리고 유기체가 먹이 사슬의 시작 단계에 가까울수록, 더 니어러, 가까울수록, 에너지 섭취율이 증가하더라, 더 그레이트 하더라, 라고 얘기가 됐었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우리 지문에서 보면은, 결국은 지금 여기, 이 앞부분이 먹이 사슬이 의미하는 부분, 이렇게, 이 밑줄 친이두 부분이 먹이 사슬의 의미를 얘기했던 부분이고, 이 5번 문장이 뭐가 돼요? 원리를, 먹이 사슬의 원리를 얘기하는 문장이 되죠. 먹이 사슬의 원리를 얘기하는 문장이고, 자, 어떻게 보면은, 뭐, 타픽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뭐, 의미도 의미지만, 먹이 사슬의 의미도 의미지만, 원리를 조금 더, 예, 강조하는 그런 문장으로도 볼 수, 그런 지문으로도 볼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 지문은 글쎄요, 얘도 뭐 객관적인 설명을 얘기하고 있는, describe 하고 있는, 객관적인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지문이기 때문에, 뭐 어떤 함축적인 의미가 크게는 없겠지만은, 좀 중요한 부분을 그래도 좀 보자면, 어휘별로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문맥적으로 좀 중요한 어휘가 있죠. 처음에 먹이 사슬을 정의하는 부분에서 먹이 사슬은 식품 에너지의 트랜스퍼다, 이동이다라고 하는 이런 단어, 트랜스퍼 같은 단어.
그 다음에 우리 3번 문장에서 보면은, 예, 연속체다. 연쇄작용이다. 시퀀스 같은 단어. 좋은 단어죠. 그 다음에 우리 박스 문장에서, 에너지의 대부분이 열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is lost, 손실된다는, 이말 때문에 4번의 restrict 같은 단어도 중요한 단어가 되는 겁니다. 단계가 짧아야 되는 거죠. 손실이 안 되려면.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 5번 문장에서 이런 지금 비교급으로 나와 있는 단어들 반대말로 쓰면 다안 되는 겁니다. 더 쇼로라든가, 니어러라든가, 그레이터라든가 이런 단어들이 다 지금 좋은 단어죠. 자, 이런 단어들 위주로 해서 다시 한번 예, 잘 복습을 해보시고, 그다음 40번 질문으로 가보죠. 자, 40번 질문은 요약문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요약문은 우리가 보통 이 요약문을 먼저 보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자, 우리가 요약문을 한번 볼까요? 자, 지금 A번에는 전부 다 small의 수식을 받고 있는 이 small이라는 단어의 수식을 받고 있는 명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주어 부분이에요, 결국은. small, 작은 무엇이, 여기가 주어고, brought about, 이게 동사입니다. 자, 우리가 bring about이라고 하면, 무엇을 야기하다라는 말이에요. 무엇을 초래하다. bring about, 무엇을 초래하다. 라는 표현으로, 뭐, 자주 나오는 말들 있죠. lead to라든가, 또는 result in이라든가. 하나 더 쓰면 give rise to 같은 표현도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한 단어로 쓰면 cause가 되는 거죠. 무엇을 발생시킨다는 말이 되니까. 자, 그래서 여기 지금 A번에 들어가는 단어 보니까 reminder라고 하는 단어는 뭔가를 이제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죠? 리마인더라고 우리가 많이 쓰는데, 무엇을 생각나게 하는, 뭐, 무슨 어떤 사물이 될 수도 있고, 현상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자, 작은 리마인더가, 또는, 그 다음에 미스테이크는 실수고요. 폴춘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 재산이 될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작은 무엇이, brought about, 초래했습니다. 자, 뭘 발생시켰냐 하면, change, 변화를 초래했다는 거네요. 작은 무엇이 변화를 초래했다는 거예요. 뭐에서의 변화예요? In the behavior, 행동. 자, 누구의 행동? Of the people, 사람들의 행동. 자, 그 사람들이 또 누구래요? Who 하고 또 관계사절로 연결이 됩니다. Had taken more of the blank goods than they needed.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모아가 있으니까 댄이 있는 건데, 그들이 필요했던 것보다 더 많은 어떠한 구스의 뭐 어떠한 구스의 더 많은 양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들이 필요한 것보다 댄이니까 그들이 필요했던 것보다 더 어떠한 이 구스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제품, 물건이잖아요. 그죠? 그들이 필요했던 것보다 더 어떠한 제품에 더 많은 양을 가져갔었던 사람들의 행동의 변화를 야기시켰네요. 자, 어떤 제품이냐 하면 shared goods라고 하면은 뭐예요? 이게 공유되는 물건들이에요. 공유되는 물건들이라는 게 뭐죠? 우리가 공공재라고 하죠. 공유재 내지는 공공재. 그러니까 주인이 딱히 없는 거야. 만약에 이런 뭐라고 할까요? 주인이 딱히 없지만은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공통으로 쓰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어떤 게 있죠? 우리 주변에? 예를 들면? 마땅히 딱 얘가 생각이 나지 않는데. 자, 지금 그 얘가 아마 우리 지문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리사이클드 굿이라고 얘기하는 거면은 이제 리사이클이 뭐예요? 재활용이잖아요. 그죠? 재활용된 제품들. 스토어드는 저장된 거죠. 저장된 제품들. 그 다음에 borrowed는 예, 빌린 제품들. limited면은 제한된 제품들. 이렇게 되는 거네요. 예. 자, 그런 어떠한 제품에 더 많은 양을 이제 가져가는 거죠. 주인이 딱히 없으니까. 주인이 딱히 없는 어떠한 것이 됐든지, 아니면 재활용이 됐든지, 아니면 빌린 거가 됐든지. 자, 우리 지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a woman, 한 여성이 있는데요. named. Named Wanda, who? 자, 론다라고 이름 불리는 여성입니다. 그죠? 근데 그 론다가 누군지 또 뒤에 관계사절로 연결이 돼요. Who attended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까지가 전부 다 woman을 수식해주는 말입니다. 끝에 가로가 이렇게 해서 두 번이 열리죠. 닦이는 거죠. 자, 안쪽에 가로, 관계사절부터 처리를 하면 attend 뒤에 to가 없이 이렇게 바로 뒤에 목적어가 나오면 어디 어디에 출석하다, 어디 어디에 참석하다 이런 말이 되죠. 그러니까 버클리에 있는 University of California 주립대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버클리에 있는 이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 출석하는 론다라고 이름이 불리는 한 여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여성이 자, 동사는 had a problem 문제를 갖고 있었다. 자, she was living. 그녀는 살고 있었는데, near campus. 자, 캠퍼스 근처에 살고 있었다. 자, with several other people. 몇몇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자, none of whom. 관계대명사 썼습니다. 문장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them이 아니고. 그죠? them으로 오면 안 되는 거. 어떻게 되는 거죠? them으로 오면 안 되는 이유는? them으로 오게 되면 여기가 또 주어고 그 다음에 new가 또 동사가 되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두번 있게 되는 꼴이 되죠. 여기가 주어 동사가 이렇게 있고 근데 문장이 안 끝나는 상태에서 주어 동사 주어 동사 두번올 수는 없어요. 왜? 주어 동사 주어 동사가 있으려면 관계사가 즉 접속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걸 절과 절을 연결해 줘야 되는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접속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them이 올 수가 없는 거고 그 접속사의 기능을 하는 관계사 이 관계대명사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None of whom.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목적격으로 이제 whom이 된 거고, 자, 이 other people을 선행사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이렇게 되는 거죠. None of whom. 그 다른 사람들 중에 누구도 knew one another. 자, 이 one another가 아까 얘기했던 each other하고 똑같은 뜻인데 셋 이상인 겁니다. 네, 서로 서로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학교 근처, 캠퍼스 근처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살긴 하는데, 뭐 기숙사나 뭐 이런 데도 같이 살겠죠. 사는데, 예, 그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 서로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자, when the cleaning people came each weekend, cleaning people, 청소부라고 생각하면 돼요. 청소하시는 분들. 자, 청소하시는 분들이 each weekend, 매주마다 올 때, 이렇게 되는 거죠. 매주 왔을 때, 그들이, 청소하시는 분들이 left several rolls of toilet paper in each of the two bathrooms.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무슨 얘기죠? 두 개의 화장실의 each, 각각에, 이렇게 되는 거죠. 두 개의 화장실 각각 안에다가 각각의 toilet paper가 뭐예요? 우리가 흔히 쓰는 두루마리 화장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두루마리 화장지의 몇 롤을 화장지니까 두루마리니까 롤몇 개를 얘기하는 거죠. 예, 두루마리 화장지 몇 개를 놨다는 거예요. Left. 그죠? 자, 우리가 이런 그 두루마리 화장실을 이제 토일렛 페이퍼라고 이제 하는 건데, 크리넥스하고 이제 다른 거죠. 사실 이거는 화장실에만 있는 겁니다. 외국 이제 참고로 다른 얘기를 하자면,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예전에 처음 왔을 때 놀랬던 거는
이 토일렛 페이퍼가 두루마리 화장지가 식당에 갔더니 이제 식탁 위에 올려져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사람들한테는 문화 충격이었던 거예요. 이거는 화장실에서 쓰는 토일렛 아티클인데, 화장실 용품인데, 이게 왜 식탁 위에 밥 먹는 식탁 위에 올라와 있지? 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 이렇게 쭉쭉 뜯어서 입도 닦고, 그걸로, 그죠? 예, 다 합니다. 자, 어찌됐든 그런 그 토일렛 페이퍼, several rolls, 몇 롤을, 이제 두 개의 화장실 각각에 비치를 해놨던 거죠. left, 놨다는 거죠. 남겨놨다는 거는. 그죠? 청소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게 이제 커다란 롤몇 개씩 갖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비치를 해놓잖아요. 그죠? However, 그러나, by Monday, 월요일쯤에, all the toilet paper, 모든 그 화장지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would be gone, 사라지곤 했다라고 되는 거죠. 이 would는 이제 뭐뭐 하곤 했다. 과거의 어떤 불규칙적인 습관을 얘기하는 표현이죠. 그죠? 자, 그래서 그 모든 화장지들이 그렇게 몇 개씩, 몇 롤씩 갖다 놨는데, 그게 다 월요일에 갖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사라지곤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뭐 오래된 것도 아니고, 주말에 와서 비치해 놓으신 건데, 그게 월요일쯤에 다 사라졌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하면, a classic tragedy of the commons situation. 자, 이 지문에서는 이 표현을 알고 있어야 돼요. tragedy of commons라는 말. 클래식은 이제 전형적인 이런 얘기가 되는데, 자, 전형적인 tragedy of the common,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공유지의 비극. 자, 이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공유지 비극의 상황,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공유지의 비극 상황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공유지의 비극이 뭐냐 하면,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거예요. 공유지니까, 여기서 지는 이제 땅지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목민이 이렇게 두 그룹, 유목민 그룹이 두 그룹이 있다고 하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양을 키우는 두 그룹의 유목민이 있어요. 노마드가. 유목민을 이제 우리가 노마드라고 하잖아요. 노마드 1, 그 다음에 여기 노마드 2 이렇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양한 50마리씩을 키웁니다. 예를 들면 양 50마리를 키워요. 근데 유목민이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잖아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이 원은 원대로 돌아다니고 원은 원대로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 투는 투대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어느 순간 여기 딱 마주쳤어요. 여기 만났는데 여기 예, 그레스랜드가 아까 얘기한 그레스랜드 그 목초지가 굉장히 좋은 목초지가 발견이 됐습니다. 아무도 주인이 없어. 주인이 없는 그런 공유지야. 즉 어떤 공유지예요? 노마드 1과 노마드 2가 같이 쓸수 있는 공유지가 발견된 거예요. 너 땅, 내 땅이 아니고 같이 쓸수 있는 땅입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는 사이좋게, 처음에는, 좀, 원래 가지고 있던 이 양들을,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음식을 한, 뭐, 예를 들면 한 40마리한테는 원래 가지고 있던 식량을 주고, 그 다음에 10마리만 데리고 나와서 먹였어요, 서로. 여기서 10마리, 여기서 10마리만 데리고 나와서 나왔어. 근데, 노마드 2 쪽에서, 한 이런 식으로 한뭐 보름 정도 지났는데 노마드 2쪽에서 가만 보니까 뭐 여기 풀도 많고 딱히 뭐제 거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지만 딱히 뭐제 것도 아니고 또 나는 식량이 그렇게 뭐 여유로운 것 같지도 않고 한번 뭐좀더 데리고 나가지. 그래서 10마리가 아니라 이제는 30마리, 그 다음에 40마리, 나머지는 50마리 다 데리고 나가서 풀을 뜯기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많았던 풀이 어느 순간 가보니까는 그러면은 이제 얘도 노마드 원도 쟤 뭐야? 쟤왜 이렇게 많이 데리고 나와? 뭐 서로 10마리씩만 데리고 나오기로 한 건데 쟤왜 이렇게 많이 데리고 나오지? 뭐 나라고 그러면은 안할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도 결국은 20마리, 30마리, 50마리 다 데리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서로 이제 이 공유지를 많이 서로 이제 많이 뜯어 간 겁니다. 그렇다 보면은 이 공유지가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황무지가 돼버리겠죠. 그러면은 생각보다 빨리 이 목초지가 생각보다 빨리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데로 떠나야 되는 거죠. 좀더 오래 머물러서 풍족하게 살수 있었던 건데, 서로 이렇게 자기가 더 많이 쓰겠다고 가져가는 바람에, 더 와서 양의 풀을 뜯는 바람에 어떻게 된 거예요? 생각보다 빨리 공유지가 없어졌고, 그래서 자기네들은 또다시 이런 목처지를 따라서 또다시 이제 또 떠나야 되고, 이런 상황이,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게 바로 공유지의 비극이에요. 이런 게. 자, 그러니까 이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용어를 알고 있으면 이 순간에 벌써 답이 나오는 거죠. 뭐예요? 쉐어드가 답이 될 거예요. 이 공유된 물건들, 즉 화장지를 얘기하는 거죠. 화장실에 비치돼 있던 공유된 물건들, 누구도 그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거기 그 건물을 쓰는 화장실이라면 누구나 쓸수 있는 화장지인데, 그거를 자기네 방에다가 갖다 놓고 쓰겠다고 몇 사람이 한두 개씩 몰래 꼬부쳐가지고 가져간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거를 여러 사람이 이게 몇번 하다 보니까는 다 금방 없어지는 거죠. 일주일간 써야 되는 화장지가 월요일만 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급할 때 와서 닦을 게 없어. 큰일 나는 거죠. 비극이죠, 진짜. 자, 전형적인 그런 공유주의 비극 상황이다. Because 뒤에 계속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some people, 일부 사람들이 took more toilet paper, 그죠? 더 많은 토일렛 페이퍼를 툭 가져간 거예요. 가져갔습니다. 뭐보다? Their fair share. 그들이 공정한 몫보다. 네, 여기서 share는 이제 몫이라는 단어죠. 몫. 그들이 공정한 몫보다 더 많은 양의 토일렛 페이퍼를 툭 취했습니다. 가져갔기 때문에. 자, the public resource. 그 공공의 재원이, 공공의 자원, 즉, 공유 자원. 공공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공유재. 그 공유재가 was destroyed for everyone else.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파괴가 돼버린 거죠. 그죠? 자, 만약에 우리 이런 뭐 열대우림 숲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딱히 누구 주인이 없다고 해서 그 숲을 막 베어갑니다. 나무를. 그러면은 그 숲이 주는 분명히 좋은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을 텐데, 우리 세대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누려야 되는 어떤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 숲이 있음으로 해서 나무들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이래가지고. 근데, 딱히 뭐 만약에 주인이 없고 이렇다고 해서 그 나무를 그냥 막 베어다가 쓰고, 집 짓는 데도 쓰고, 뭐 땔감으로도 쓰고, 뭐 이렇게 써버리면, 우리 세대는 저기, 다음 세대는 고상하고, 우리 세대에서 그냥 다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예. 나무 하나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저희가 드는데. 자,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이 퍼블릭 리소스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그런 퍼블릭 리소스들이 파괴된다는 거죠. 자, after reading a research paper about behavior change. 자, after reading 읽고 나서 누가 읽었겠어요? 지금 여기는 이 after를 접속사로 쓴다면 론다. 주어가 없는 거죠, 지금. 주어가 똑같으니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문장대로 쓰자면 after 론다. R만 쓸게요. after 론다. 그다음에 이 read 동사는 똑같습니다. 3단 변화가 발음만 달라요. read, read, read 이렇게 됩니다. 자, 똑같이 이제 과거형이겠죠. 그죠? After Rhonda read a research paper, RP. 이렇게 됐던 건데, 주어가 같으니까 생략하고, read를, 시제가 같으니까 reading으로 이렇게 쓴 겁니다. 그죠? 분사구문, 접속사 살려둔 분사구문으로 보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행동 변화에 대한 research paper, 연구 논문이에요. 연구 논문. 자, 행동 변화에 대한 연구 논문을 읽고 난 이후에, 론다가 읽고 나서, 론다가 뭐 했다는 거예요? Put a note. 쪽지 하나를 놨다는 겁니다. 어디에다가? In one of the bathrooms. 자, bathroom들 중에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bathroom 두개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bathroom들 중에 하나에 쪽지를 놔둔 겁니다. 자, 근데 그 쪽지가 어떤 쪽지냐면, asking people, ask 5형식 패턴으로 쓰는 거예요. 자, 사람들에게, 목적어에게
투부정사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그 투부정사 앞에다가 not을 놨다는 거는 투부정사 자체를 부정하는 거야. 즉, 뭐 하지 말라고? remove, 가져가지 말라고, the toilet paper를. 됐나요? 자, 토일렛 페이퍼를 가져가지 말라고 하는 쪽지예요. 그러니까 이 asking은 bathroom을 수식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를 수식해요? 이 노트를 수식하는 거죠, 이렇게. 그죠? bathroom이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노트가 요구하는 거지. 노트가 이런 내용을 적고 있는 거잖아요. 쓰여 있는 거잖아요, 노트에. 그죠? 자, as it was a shared item. 자, 이 as도 because의 뜻이고, 그것이, 즉, 토일렛 페이퍼가 shared 아이템이니까, 자, public resource니까, 같은 얘기인 거죠. 즉, 공유재원이니까, 공유재니까, 자, 그 토일렛 페이퍼를 가져가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쪽지를 화장실 중에 하나에, 두 개의 화장실 중에 하나에, 이렇게 put, 놔뒀다는 겁니다. 행동 변화에 대한 논문을, 연구 논문을 읽고 나서. 됐나요? 자, to put her great satisfaction. 자, 요거는 표현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To one's satisfaction. 이렇게 쓰면 누구누구가 이 once가 놀랍게 누구누구가 만족스럽게도 이런 말이에요. 여기에다 만약에 surprise를 쓰면 누구누구가 놀랍게도 이런 뜻이 되고. 자, 그러니까 그녀가 great가 또 들어가 있으니까 그녀가 대단히 만족스럽게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녀에게 대단히 만족스럽게도, 자, one roll reappeared in a few hours.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one roll. 화장지 하나가, 두루마리 하나가 reappeared. 다시 나타났다는 겁니다. 어디에? 아, 어디에가 아니라 in a few hours. 몇 시간 후에 다시 나타났다는 거예요. 롤 하나가. 그리고 and another the next day. 또 다른, 이제 뒤에는 롤이 빠져 있겠죠. 또 다른 롤이 또 다음날에 또 다시 나타났고. reappeared까지 다 빠져 있겠네요. reappeared까지 다 빠져 있겠습니다. 또 다른 롤이 다시 나타났다. 다음날에는. 자, in the other not free bathroom. however.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나, however. 중간에 껴들어간 거. 원래 이제 맨 처음부터 쓰면 더 좋겠죠. 그죠? 그러나, Not free라는 말은 뭐예요? 쪽지를 적어놓지 않은 그 얘기입니다. 쪽지가 없는. 그죠? 자, 금연구역 어떻게 써져 있어요? Smoking free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예, 자유롭게 담배 피라는 데가 아니고요. 예, 그게 Smoking free가 이제 금연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니까 노트가 없는 그런 다른 디아더죠. 자, 원하고 디아더. 저 위에 bathroom 하나 원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는 the other입니다. 원하고 the other는 언제 쓰는 거라고 그랬어요? 원하고 the other는 딱두개 있을 때, 자, 사과 박스 안에 두 개의 사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이 되고, 나머지 하나가 the other가 되는 거죠. 사과 박스 안에 세 개만 있어도 어떻게 돼요? 나머지 하나 빼고, 둘 중에 하나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둘 중에 하나 어느 거를 택한다 얘기한다면, 그때 이제 another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어나더가 택해지고 나면 나머지 이제 하는 남는 하나가 디아더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는 어나더를 쓰는 게 아니고 디아더를 써야 돼요, 반드시. 그죠? 그냥 또 아더만 써도 안 되고 더가 반드시 붙어야 됩니다. 아더도 안 되고 어나더도 안 돼요. 아더라든가 그 다음에 어나더 이런 거 오면은 다안 되는 겁니다. 탈락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다시 정리하면요. 그러나 노트가 붙어 있지 않았던 나머지 다른 하나의 그 화장실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나머지 다른 화장실에서는 자, 내가 화살표를 잘못 방향을 잘못 쳤어요. 그죠? The other bathroom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 하나의 노트가 붙어 있지 않은 화장실에서는 자, there was no toilet paper. 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There was no toilet paper. 네, 화장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Until the following weekend. 다음 주까지, 다음 따라오는 주까지. 즉, 다음 주에 되었어야 또 아까 그 클리닝 피플이 청소하시는 분들이 오니까 그때까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 following week를
지금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있어요. 이는 관계부사죠. When the cleaning people returned. 그죠? 그 청소하시는 분들이 돌아오는 다음 주말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뭐 할 때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얘가 이렇게 수식을 해주는 겁니다. Weekend, following weekend를. 알겠어요? 예. 청소하시는 분들이 돌아오는 다음 주말까지 토일렛 페이퍼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 요약문을 보면 아까 저 위에 공유지의 비극이 나왔을 때 벌써 이 shared라는 단어를 찾아냈었는데, 자, a small, 자, reminder. 즉, 여기서 작은 reminder는 뭐예요? 지금 노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 작은 쪽지. 그죠? 예, 작은 그 reminder, 즉, 작은 쪽지가 뭐를 가져온 거예요? who 이하의 사람들의 행동의 변화를 가져왔던 겁니다. 그죠? 어떤 사람들? 그들이 필요했던 것보다 더, 그들이 필요했던 것보다, 이 공유제의 더 많은 양을 가져갔었던 사람들. 자기가 필요한 것보다 그냥 자기 욕심에 더 많은 양의 휴지를 가져갔던 사람들의 행동의 변화를 brought about, 초래했던 거죠. 예, 이끌어냈던 겁니다. 이해됐나요? 예.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처리하면 되겠고, 자, 지문 정리해 보도록 하죠. 이 공유지의 비극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되는 용어예요, 이게. 알고 있어야 되는 어떤 영어 단어가 아니라 알고 있어야 되는 어떤 커먼 센스입니다. 상식이에요. 자, 제목을 이렇게 보죠. A note. 쪽지인데, 자, 이 쪽지가 뭐 했어요? Solving the problem of tragedy of the commons. 공유지의 비극의 문제를 해결하는 쪽지. 자, 공용 화장실의 화장지가 한꺼번에 너무 빨리 사라지는 현상을 처음에 얘기를 합니다. 그게 결국 뭐라는 거였어요?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거였습니다. 일부 몇 명의 사람들이 공유재, 즉 우리 지문에서는 화장지를 필요 이상으로 취함으로써 예상보다 빨리 소진이 되고 모든 구성원이 그 공유재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자, 우리 지문을 보면 이게 또 중요한 거죠. 공유재에 대한 인식을 상기시킬 필요가 공유재에 대한 인식을 상기시킬 수 있는 장치 또는 표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 말이 왜 나왔어요? 우리 마지막 요 부분,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쪽지를 놨던 화장실에서는 휴지가 다시 나타났잖아요. 가져갔던 휴지를 도로 갖다 놨어요. 그런데 쪽지가 없는 화장실에서는 아무것도 안, 그런 이제 다시 갖다 놓는 현상이 없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공유제에 대한 인식을 좀 상기시킬 수 있는 그런 리마인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거 이제 공유제를 이제 너무 막 쓰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이건 공유제니까 공공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오랫동안 천천히 오랫동안 써야 되는 거다라는 거를 다시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 지문의 어떤 토픽입니다. 토픽이 이렇게 딱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 토픽이 딱한 문장으로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자, 물론 뭐 중요한 용어는 이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용어가 중요하겠습니다. Tragedy of the Commons라고 나오는 부분이요. 그래서 이 지문을 정리한다면 반드시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공유지에 대한 인식을 상기시킬 수 있는 장치 내지는 표시가 필요한다. 지금 이걸 보여주려고 화장실 두 개에다가 다 놓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화장실 한 개에다가 쪽지만 놓은 거죠. 한 개에다가만. 이해됐나요? 네, 좋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녹화하도록 하죠.